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인자로 오셨던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결정적인 혜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인자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 그리고 영원한 도움이 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인자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또 우리의 구주를 받아들이는데 인간은 다소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단이 역사하게 하는 인간 자신의 그런 욕심입니다. 인간은 그런 육체에 관련된 그리고 당장의 육신이 먹고 사는 그런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적 공급 또 어떤 권위 취득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물질적 욕구에 많이 지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사람의 모든 것을 다룰 때 먼저 고려하는 것, 사람의 동기는 바로 그런 물질적인 욕심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배돼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지배돼 있어요. 계속 물질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신자에게도 정말 끊임없이 도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충실한 신자들에게도 끝까지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또 그 삶, 영원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강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불신자들은 물론 주님을 따르지 않겠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그리스도를 잘 따르다가 나중에는 그를 마음으로는 많이
이미 떠난 상태로 인생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현세적으로 오늘의 삶에서 도움이 되면은 그 어떤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든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자기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오다가 그 연결이 끊어지면은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흥미를 잃고 단번에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어떤 일로 인하여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를 연결해 주었던 어떤 욕심의 사슬 같은 것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었던 것이죠. 더 이상 사람으로 오셨던 인격의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로서 자기를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람으로 오셨던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도 있고 그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사람 앞에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의 약속을 친히 그 앞에서 받는 것이, 그리고 그리하여 그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를 신뢰하도록 결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많은 그런 마음의 평안, 물질적 풍족, 이런 건강,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만은 일단 예수 믿을 때 다 내려놓고 시작을 깨끗한 공간에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옛 사람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애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 그것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가장 헌신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의 계획과 의지에 나를 온전히 다 맡기고 투신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물질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축복입니다. 우리의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신앙의 근본은 다른 우리가 지금도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 저주받은 나를 벗어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 안에 안식한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주셨던 비유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날카로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보다 정확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 카테고리에 다 포함됩니다. 주님의 씨가 떨어졌을 때에 그냥 길바닥에 떨어진 것들은 그냥 아무나 와서 채갑니다. 금방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불신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전혀 영적인 것이 의미가 없는 자의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돌밭 위에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씨가 돌밭 위에 있으면은 그리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밑에 토양이
토질이 흙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 있으면은 견뎌내길 싫어합니다.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국 잘하고 싶어도 자기가 그 사람에게 방해하고 있는 그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욕구, 세상에 필요한 것들의 마음을 너무 내어놓았던, 너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마음, 너무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인생 문제, 이것이 내 동기, 결국 나를 움직이는 진짜 본부, 나를 움직이는 헤드쿼터가 되었다면은 나는 결코 주님을 제대로 뵙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경우가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을 설명하는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토양에 떨어진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좋은 토양이라서 머리가 명석해서 뭘 잘 알아듣고 진리를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순전해서 받아들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져서 내려오신 것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약점을 극복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한한 그 격차를 대폭 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중재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인간은 물질적 욕망에 지배되어 있어서 또 사고 방식이 매사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감각이 매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셔서 나타나셔서 사귐을 갖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갖게 하시되 그는 이렇게 정면에 나타나서 그의 인격을 보게 하시고 두루두루 그 인격의 사방을 다 볼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들로 인해서 이 땅에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까지도 완전히 다 공개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가 뭘 원하시는지 어디까지 우리를 속이시는 건 아닐까, 우리를 이용하시는 건 아닐까, 근엄하게 위에서 짓눌러서 그가 오히려 그런 데서 쾌락을 느끼시는 거 아닐까,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에게 진정성이 주어진 것일까. 무서운 하나님, 강압적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율법이라든지 어떤 선을 지켜서 수준에 오르게 해서 그래 합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무서운 인생의 시험대를 강제적으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당신이 시험대를 같이 가시는 분, 당신이 그 시험의 길을 함께 가시는 분, 자기 가신 길로 따라오도록 하시는 분,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모습을 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낮게 내려오신 분, 우리에게 간단한 구원의 길, 간결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이분은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 보내신 진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가진 영광을 버리셔야 했어요. 자기 영광을 잠시 버리고 내려오셔야 되는 큰 결단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을, 종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을
깨고 하신 일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었죠. 그렇게 오심으로써 여느 사람이 겪어야 했던 그런 삶의 어려움 다 겪으셨습니다. 이런 육신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물질적 요구 이런 또 이러한 인간의 환경에서 오는 그런 모든 제안들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고민되고 우리가 어렵고 하는 이런 것을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느끼고 우리의 경험한 바를 잘 아시고 그가 딱하다 하시면 진짜 딱한 것이고 그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 당장이 따라갈 수 있는 신뢰가 있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도 그 물질적인 욕망의 도전을 견뎌내셨고 우리의 고민도 함께 겪어 가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내가 간 길 이것이 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위해서 그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그나마 큰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어려움을 친히 겪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충실함이 있고요. 충실함을 받쳐주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로 견뎌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은 많은 것은 그 변치 않으신 충실함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빛나는 것은 그의 인내였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를 보여주신 것은 참음 저렇게 참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참는다고 하지만은 참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어디까지 참는 거라를 한계 범위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는 겸손을 알려주셨습니다. 겸손은 이것이구나. 그는 우리에게 소망을 알려주셨어요. 세상이 볼 때는 아무 소망 없는 분인데도 결코 굽히지 않는 그 길을 또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마음의 소원만 있을 뿐인데 반드시 이뤄내는 놀라운 성령의 이끄심을 그가 누리셨습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가능성 자체를 뿅 하고 가능성 자체를 열어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충실한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대하여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내려오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내려오셨다는 것이 주님의 그 하강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내려오셨던 것은 올라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가실 때는 영광으로 그대로 영화롭게 되어 올라가시지 않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거쳐 가시는데 십자가의 경멸이라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무섭고 가장 슬프고 가장 저주스러운 터널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견디기 위해서 거기 모든 경멸과 모든 배신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오르셨죠. 그래서 그가 인자가 이렇게 오셔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우리도 그가 바로 그 시간 여기서 오셔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이 내려오신 목적을 이렇게 겪으시고 올라가신 그 인자를 환영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낮아지신 것은 이후에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전체적인 구조의 작전이었습니다. 행동작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의 약속은 성령으로 진행됩니다. 세상 눈에 예수께서 생명을 주실 때에 세상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성령의 일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드러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눈으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생명은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올라가신 후에 그를 만나겠다, 올라가시는 거 보고 믿겠다, 어떤 표적을 보면 믿겠다, 어떤 나의 의심을 깨주는 자가 있으면 믿겠다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고 믿는 것은 단 한 번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뿐이에요. 언제요? 마지막 날 예수께서 천사들의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구름 속에서 나타나실 때,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때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의심이 해소되겠지만 너무 늦었죠. 그때는 이미 번복을 할 수 없는, 너무도 늦어버린 때가 될 것입니다. 인자로 계실 때에 그는 약속을 받아내시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인자로 자기를 알리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생명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우리가 그리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면서 아,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믿음 없이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영감이 없이 저렇게 했을까 하지만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고, 이런 성경의 예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거울 삼아 다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런 주님을 만나는 상황, 무슨 상황이요? 인자를 만나는 상황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모습을 실제로 성육신하신 그를 보았습니다. 그분 자체에서 인자 그 앞에서 그의 모습을 봤고 음성을 들었고, 그의 흥분하는 것, 그의 모든 숨쉬는 것, 그의 슬퍼하는 얼굴, 그의 기뻐하는 얼굴,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 직접 봤습니다. 물론 주님이 가장 낮게 내려오실 때였죠. 오르시기 전이었어요. 그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시기 전이었어요. 그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탁을 받아 주님에 대하여 전달한 사도들의 증언을 그들의 생생하게 듣고 주님을 본 것처럼,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모습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이미 돌아가신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옛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을 시점으로 앞에 두고 미래에 두고 인자를 만났고, 그들은 인자가 십자가에 오르셔서 속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존재였고, 그들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며 속죄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필요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지나간 옛날 일이지만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속죄한 이 사실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은 인자를 보았고, 오늘 우리는 인자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낮아진 모습에 대해서 자기들의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동기로 마음에 삼고 봤기 때문에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자가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리셨으니 올라가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순종하고 그에게 충실하게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두에게 공평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자신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순수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순전함,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 순전한 마음 때문에 그를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결정적으로 심어주시려고 했던 구원과 또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은 또 얽히고 설키고 또 가슴 아픈 갈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께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려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려고 애쓰시며 그를 소개하시는데 그 유대 군중들 애초에 오병이어의 능력을 보고 달려왔던 그들은 주님과의 마음을 좁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득 세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도 더욱더 격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이게 무엇이냐, 여기는 진짜 제자는 아니고요. 제자는 제자인데 우리가 말하는 열두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오는 그 오병이어를 함께 했던 그 많은 군중 중에 상당되는 수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라고 자기들을 칭하면서 그에게 다가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얻으려고 했던 머릿속에 가득 갖고 있었던 혜택, 그와 함께 있음으로써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것에는 전혀 접근을 할 수 없고 주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너무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어렵도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마음에 걸린다, 마음에 딱 걸려서 받기가 어렵다, 말씀하는 자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인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마음이 강퍅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 누가, 이 말을 누가 믿어, 이걸 누가 듣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불쾌하다, 무례하다, 모욕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모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은 말씀, 무엇보다도 그 뒤에 하늘로서 오신 분, 또 자기의 살을 주고 피를 주시려는 분,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계산한 것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계산하는 것들이 도무지 예수님과 이 도저히 초점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서로 응시가 맞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의 반응은 거짓 제자들, 오늘날에도 거짓 제자들,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고 하는 그런 거짓 제자들,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는 좀 이상하게 되는, 나중에 극도로 악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바로 이러한 그 거짓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옥을 끌고 가는 원수를
절대 버리고 한 번은 포기했어야 됐어요. 한 번은,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이거 포기다, 난 포기다, 예수께 날 맡긴다, 먼저 비워야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놔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갖고 있는 자들은 항상 주님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자기 육신과의 싸움에서 어느 때는 점점 이쪽으로 기울어져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삶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은 여전히 영접받지 못하고 밖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낮게 내려오셨던 것은 주님이 우리와 인격의 인격의 만남, 마음과 마음의 만남, 진실과 진실의 만남을 원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쓸데없는 거, 불쾌없는 거,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들은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를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합니다. 그러나 거짓 제자들은 지식으로는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지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주님의 의의의 배고픔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아픔,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거룩한 아픔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아픔.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자들은 계속 주님과 우리 사이에 지식이 맺어지는 것으로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되느냐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 시험에 드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 굉장히 기분 나쁘구나, 마음이 상했구나, 그래서 믿고 있던 믿음을 버리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시험 든 게 그거잖아요. 마음이 상해, 상했어. 그래서 믿음이고 뭐고 싹 신앙 영기가, 영적인 감이 빠져나가잖아요. 신앙을 싹 잃습니다. 시험 들어서 너 시험 들었구나, 이게 너한테 기분 나쁘지?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해하고 안 하고는 핑계고, 사실 그들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이때 주께서 그가 내려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가장 궁극적인, 그러니까 질문의 뿌리를 들춰내시며 대화를 다시 여십니다. 그러면 인자가 원래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그땐 만족하겠느냐, 그땐 믿겠느냐. 그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세상 것을 원하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말씀은 그러면 내가 하늘로 쭉, 이 몸으로 쭉 올라가는 걸 너희가 보고 싶으냐, 그래야 믿겠느냐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만약에 예수께서 몸으로 하늘로 오르시면 지금 보니까 말이 되네라는 것이 판명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오르셨다면 그가 자기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말이 되는 상황으로 그때는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그가 하늘에서 나타난 걸 보면은, 저 공중에서 실제로 임하는 걸 보면은 너무 늦습니다.
인자가 오르시기 전에 그를 영접했어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 질문은 내가 올라갈 것 같으면 그때야 되겠느냐 하신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영광을 받으시겠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시고 온 하늘이 그에게 먼저 받아들이며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길은 십자가를 거쳐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오셨지만은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올림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그 놋뱀이 경우가 그랬듯이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올리는 걸 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때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십자가에 올릴 때면 그때는 더 믿느냐 더 믿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망하는 자를 너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 너희 마음에 더욱 꺼림직하고 더욱 싫고 더욱 시험들지 않겠느냐 결국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림을 받을 때 그 보고 믿을 때는 너무 늦는다 보고 믿을 때는 이미 너희가 인자가 내려오셨을 때에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 부인 자체가 최종 결론이다 나 하나님 실수하는 최종 결론이다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최종 거절을 마지막 도장 찍는 것이다 그가 내려오셨을 때에 영접해야 할 때 내려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그 부인을 최후의 거절로서 근거로 삼겠다 그런 반면에 예수의 생명의 떡이심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가 내려오셨 그가 인자로 계실 때에 내려오신 것은 들려올 것임을 믿고 그를 뵙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올릴지라도 십자가에서 고난 받고 피를 흘려 죽으실지라도 이분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나와 내 가족으로 하여금 그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려고 여기 절차를 밟으시는구나 올라가시는구나 그래서 내려오셨지 않았느냐 이제는 올라가실 텐데 십자가에 달리셨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것이구나 그가 낮게 내려오실 때에 그가 원래 위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제 예수께서 그들이 유대인의 눈에는 그냥 단지 육신으로만 보았고 그가 본질이 100%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죠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혹시 너희가 나를 오직 육으로만 볼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시느니라 생명도 성령이 건네주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 나는 자 아니고 인간의 육종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영으로 나는 자들이다 사람의 이런 세상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난 자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역사되는 것이다 주의 하신 일은
주의 영이 참여하는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영적인 것은 그를 신뢰하고 충실하게 그에게 자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인간의 상황에 지배된 것. 육적인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너에게 이른 말이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내내 또 영이요 생명이라 같은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이라. 오직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외에 누구도 자신을 살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말씀을 거절하거나 할 것입니다. 거기서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마음에 먼저 있던 것들을 제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을 주어서 억지로 순종하고 숭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노력한다. 거짓 제자들은 그러한 인자의 모습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 다른 데에 많이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 하는데 결국에는 그를 거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 욕심, 세상적 욕심, 어떤 뭐 권세욕 뭐 다 포함해서 이런 것에 이미 굴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주신 지식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민하게 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들을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격을 예수님 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날카롭게 뭘 영적인 걸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세상으로 볼 때 헐렁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 그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좋아서 믿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나는 인내로 그를 사랑하는 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벗어버리고 구원하기로 주신 그의 뜻, 그의 말씀, 그의 도를 날카롭게 머리에 힘을 주고 붙들고 있어라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착하게 받아라.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받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힘든 싸움은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를 떠날 자들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뭘 이해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결과로서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믿지 않은 자들 누구며 팔자가 누구일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런 결론을 내시네요. 이러므로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셔야만 너희는 내게 올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너희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가 아닌가 보다. 이러므로 여기까지 오니까 완전 그들은 뭘 손에 있던 거 다 던지고 갔습니다. 제자 중에 다 물러가고 거기 얼마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를테면 수백 명, 3, 400명 있었다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러므로 이것은 원어로는 이때로부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를 노골적으로 본격적으로 거절하고 조롱하고 했던 그런 카테고리의 그런 무리들의 합세를 해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처음에는 제자였지만 이제는 바로 이런 주님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무리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이렇게 나중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은 거다 하고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책망 자체를 되게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자가 정말 제자의 자세가 없었던 것이죠. 영구적으로 그를 버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 주님 주시지 않았어요. 또 그가 제공하려 하던 영원한 그 행복, 축복 그들은 원치도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그 주님의 사역의 역사상 공생애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완전히 거기서 다 깨져버리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쫙 또 뭐야 이거 싫어 거기서 쭉쭉쫙 빠졌는데 다 갔습니다. 얼마 없어요. 몇 명만 남았는데 거기 열둘 남았습니다. 열두 제자에게 주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 열두 제자에게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쭉 나가고 12명만 남은 것이 결국 그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었다. 이래서 그들이 원래 그렇게 결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냥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주님이 질문해 너희도 가려느냐. 이 원어의 그 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매라는 단어 나오면 부정적인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도 나를 가려느냐 하는 건 뭘 말하냐면 그래 주님이 아픔으로 비애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쓰라린 아픔을 너희도 물론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겠지 너희도 갈 거지.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야 돼. 주여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내가 아닌 제자들 대표해서 우리 여기에 주님 더 이상 떠날 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주님 떠날 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존재 인정치 않습니다. 주께 우리의 미래를 맡깁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다른 세상에서 오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자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표현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 다른 세상에서 오신 하나님 영역에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이 세상을 맞대항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십니다. 믿다, 알다 이거 다 완료형이에요. 무슨 뭘 의미하느냐? 믿고 알았습니다. 다 어떤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을 보고서 처음에 그 열정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가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린 계속 처음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는 처음부터 계속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대충교,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충교, 두고두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가장 위험한 녀석. 그리스도 교회는 마귀의 하수가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휘파하려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이런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가룟 유다의 무리에 속하는 이런 무리는 하나님의 일에 지대한 해를 끼칩니다.
원래는 사도의 직분이에요. 구원하기로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은 사도의 직분으로, 주의 종의 직분으로 택함을 받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상모략을 하여서 주님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아예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택했다, 그래서 너희로 항상 열매 맺게 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니 너희가 이제 너희 기도를 성공시킬 것이다. 그러함으로 거기서 모든 허세, 모든 거짓 망상, 거짓 혀놀림을 다 쭉 자르셨어요. 오직 그의 충실한 제자들만 남기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주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하셨는데, 70절에 마귀는 뜻이, 마귀라는 단어의 뜻이, 마귀라는 것의 의미가 중상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 남을 욕해서 남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게, 나쁘게 보이게 비난하는 것. 그 영어로는 슬란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망하게 하는 것. 거짓 기소하는 자, 거짓 고발, 고소하는 자,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라는 의미예요. 마귀에 대한 개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성경에 참소하지 말라. 근데 무조건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슬란더, 너 남 비방해서 망하게 하려고 남 비방하지 마라. 참소하지 마라. 또 정 없이 저렇게 화를 내고 참소하, 고발, 거짓으로 고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쌓아놨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인자에 가 있을 때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느니라. 그리스도교에서 주님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느니라. 예수께서는 그래 다 용서하게 하지 않으시고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고 알았습니다. 한 번 어느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자기 마음에 바라는 것을 듣고 자기 마음에 확장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고 우리가 누계로 가오리까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유다를 제외한 이 열둘, 11명은 주님에게 영구적인 맹세를 했습니다. 인자가 오르시기 전에 맹세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하지만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실한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갈라질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더라도 자꾸 모양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순수함으로 단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함으로, 그를 존경하고 아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열두 제자들도 주님의 가르치시는 그 설교 강화를 다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꾸준한 믿음이 있고 충성한 것, 이에 대해 잘 깨달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동기가 들어가면 어떤 다른 영의 것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세상의 것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도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꿈이 어떤 건강, 축복, 어떤 물질에 대한 축복 이런 것에 꽂혀 있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
그 약속을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보니 찾고 이제는 더 이해하게 되고 그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난 주님, 인자하신 주님,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낮게 내려오신 주님, 당신은 위에로 올라가실 것을 믿고 나를, 나의 죄를 사하고 나에게 행복을 만들며 영원한 영광 속에 올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늘로서 온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영접하오니 주여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데 방해 없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고 온순하고 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